안녕하세요. 이지 일렉트릭의 연구맨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기청정기 쓰시나요? 코로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기청정기, 그 중에서 전기식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비교적 최근에 발명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예전에는 공기가 워낙 깨끗해서 필요하지가 않았죠. 하지만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석탄도 캐고 공장도 돌아가면서 공기가 많이 오염됐어요. 공기가 오염됨에 따라 1799년 독일 과학자 알렉산더 폰 훔볼트가 최초의 공기정화 장치, 유해가스 차단용 마스크를 만들어냅니다. 방금도 말했다시피 유해가스 차단용 마스크입니다. 공간 자체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닌 마스크의 형태의 호흡기 장치였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대기오염이 심화되자 최초의 전기식 공기청정기를 코트레 교수가 만들어냅니다. 전기 집진식을 이용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우선 집진이라는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집진은 쉽게 말해서 먼지를 모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 집진식이라고 하면은요, 전기를 이용해서 먼지를 모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 집진식의 원리는 방전에 의한 이온화입니다. 방전, 이온화라는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쓰셨을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됐다. 이 말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켜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배터리 안에 있던 전기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공기 중으로 전류가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시고 있는 공기는 절연체입니다. 절연체의 특징은 원래 비교적 작은 전압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절연체인 공기도 강한 자기장 아래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될 때가 있어요. 바로 방전됐을 때 전류가 흐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방전이란 공기 중으로 전기가 흘러들어가서 전기 에너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온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온이란 분자나 원자가 극성을 띠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온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 속에 있다면 이온 음료가 되겠죠. 이온화는요, 물이나 공기, 중성이었던 것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전기 집진식의 원리를 3D 애니메이션으로 시각해 볼게요. 방전에 의한 이온화. 방전 현상이 일어나서 공기 안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되는 이온화가 발생되고, 플러스나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된 공기는 공기 중에 먼지 또한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려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된 먼지를 이제 끌어당겨야겠죠? 끌어당기는 걸 집진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전하가 된 먼지는 공기청정기 안에서 마이너스 전극적으로 붙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가 된 먼지는 공기청정기 안에서 플러스 전극적으로 들러붙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오염물질을 전기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청정기 안으로 몰아버리는 것을 전기식 공기청정기 또는 전기집진식 공기청정기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전기 개념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절연체, 방전, 이온화라는 개념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공기청정기는 크게 필터형 전기식으로 나뉘는데요. 전기식 공기청정기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중요한 발명품이죠. 엄청난 먼지나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필터용을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고장나버립니다. 그 오염물질을 견딜 수 있는 필터로 만든다 하더라도 필터형 공기청정기 특성상 자주 교체해야 되는데, 공장 굴뚝에 설치되는 산업용 공기청정기는 필터 교체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식 공기청정기를 공장에서 많이 씁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나 공기질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공기청정기보다 더 좋은 것은 환기라고요.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셔서 환기하는 습관 들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